더 멋지게 드려보라고 했습니다. 뭐가 걸린 거지? 이건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. 이 편지를 가진 이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주의,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경우 당신의 행운이 사라집니다. 목말라. 내 공! 잡았다. 조스틴 아저씨, 감사합니다. 마침 잘 됐다. 한 잔 마실래? 생과일 주스를 두 잔 받았거든. 우와, 진짜야? 완전 목말랐는데. 고맙습니다. 행운의 편지 덕분인가? 아저씨, 괜찮으세요? 괜찮아, 레오야. 난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. 안녕히 가세요. 짜잔! 우와, 멋지다! 새 장난감이네. 아빠가 사줬는데 마침 삼촌이 똑같은 걸 선물로 보내줬지 뭐야. 그래서 말인데, 자, 너한테 하나 줄게. 우와, 진짜 나 주는 거야? 고마워, 꾸다야. 우와, 그게 진짜 행운의 편지였나 봐. 준비, 출발! 좋아, 그대로 달려! 힘내! 내 번개카야, 달려! 안돼, 안돼! 어떡하지? 앞부분이 부서져버렸어. 아빠께 고쳐달라고 해야겠어. 먼저 갈게, 레오야. 숨바꼭질하면서 놀자. 그래, 알겠어. 내가 술래할게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얘들아, 괜찮아? 미안해, 큐리야. 나도 모르게 그만. 괜찮아. 근데 레오, 너 정말 운이 좋구나. 벌써 술래가 끝났네. 아니, 나는 그런 게 아니라. 안 되겠어. 이렇게 생긴 행운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. 이 편지를 가진 이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그래,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.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.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. 무슨 일이야? 레오, 빨리 이것 좀 봐봐. 뭔데 그래? 짜잔, 자동차 경주장이야. 난 노래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어. 나도 풀지 못했던 퍼즐을 드디어 풀게 되었어. 우와, 다들 어떻게 된 거야? 혹시 행운의 편지라도 받은 거야? 아니, 아빠가 부서진 장난감을 보시더니 뭐가 번쩍하고 빛나서 가보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었지. 그건 내 실력이지. 알겠어, 얘들아. 이봐, 꾸다, 다시 경주하자. 좋아, 이번에는 안 봐줘.